이렇게 방송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이제 심야 라디오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호감을 간접적으로나마 표현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계셨었어요. 그러고 있는데 저희 한 선배님 중에 한 분이 남자를 한 소개해주겠다고 제안하셨어요. 근데 그때는 사실 뭐 일하느라고 너무 바쁘고 학교도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전혀 소개를 받을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계속 죄송합니다 거절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봐라.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. 한 3개월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나중에는 거절하는 것도 참 죄송한 그런 때가 왔어요. 그래서 선배님이랑 그냥 차 한 잔 마시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겠다고 정말 소개를 받을 생각은 전혀 없다고 우리는 꼭 같이 일어나서 같이 나오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가게 됐어요. 어떤 남자가 이제 딱 왔어요. 예예. 예. 왔는데 느낌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. 무너지나요, 지영 씨가? 네. 근데 그날 심지어 남편이 늦게 왔어요. 심지어 남편이 늦게 왔어요. 이 남자가 카페에서 걸어 들어오는 한 5, 6초 시간 동안 이건 뭐지? 라는 느낌이 들면서 차를 마시는데 너무너무 얘기가 막 잘 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선배님한테 선배님 안 가세요? 진짜? 선배님을 보내고 야 그렇게 세상에, 도도하고 최고였던 정정 씨가 그날 첫날 막 차 마시고 밥도 먹고 또 차들 마시고 막 그렇게 첫 데이트를 했던 첫눈에 딱 느낌이 오는 경우가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냥 그 걸어 들어오는 모습에 그리고 뭐 그날 분위기는 정말 좋았지만 애프터 신청을 안 하는 거야. 애프터 신청을 안 하는 거야. 연애 기술 A-B 나쁜 남자. 이상하다. 근데 여자들 감이 있잖아요. 이 정도 되면 연락이 올 때가 됐는데 그날 분위기로 보면 분명히 밤에 연락이 와야 되는데 연락도 없고 일주일 지나도 전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애가 좀 타면서 살짝 자존심이 좀 상하는 내가 정지영인데 그렇죠. 오기가 생겼어요. 언제 연락이 오나 한번 보자. 됐어. 근데 한 열흘이 지나고 연락이 왔어요. 연락 왔어요. 제가 너무 바보같이 그럼 좀 전화 안 받거나 좀 이래야 되는데 여보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. 막 이런 여보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. 막 이런 거예요. 벨 두 번 울리자마자. 제가 생각할 때는 몇 번 데이트를 하고 분위기가 좋고 이러면 내가 새벽 2시에 라디오 끝나는 걸 알고 있는데 새벽 2시 정도에는 방송국 앞에서 좀 기다리고 고럴 때가 됐잖아요. 이제 저도 이제 대충 감이 오니까 클로징 하기 전에 이제 약간 좀 립스틱도 좀 바르고 살짝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내려갔는데 아무도 없어요. 또 기다려도 또 아무도 없어요. 그리고 주말에도 약간 집 앞에 이렇게 문득 찾아올 수도 있는데 안 와요. 그래서 이 남자가 나를 좀 길들이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제가 한 번도 안 해보던 도시락을 싸고 내가 정말 태어나 한 번도 안 해보던 샌드위치를 만들고 정지영표 샌드위치 있어요. 이미 발을 담그셨네요. 저는 사실은 20대도 대학교 1학년 때도 놀이동산 가는 걸 정말 싫어했어요. 커플티 경멸했어요. 나는 정말 그런 거 너무 싫어해요. 나는 정말 쿨하게 살고 싶은 여자고 막 이렇게 알콩달콩 뭐 연애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여자인데 난 신여성이다. 신여성 풀여성인데 제가 막 어느 날 커플 운동화를 막 고르고 있는 거예요. 놀이동산도 막 너무 가고 싶고 길들여졌네 벌써. 내가 빠져들었고 그 밀당에 그냥 완전히 대가네 대가. 그렇게 막 아주 까탈스럽고 도도하거나 뭐 이러진 않았나 봐요. 아니 좀 이렇게 밀고 당기고 좀 이런 것도 하고 사실 좀 그래야 되는데 뭐 밀면 밀리고 당기면 당기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프로포즈를 받긴 받았을 거 아니에요. 받긴 받았죠. 근데 제가 사실은 그 저희 시아버지가 그때는 뭐 시아버지가 아니었지만 네, 남자친구의 아버지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제가 아침에 9시에 딱 아나운서실 출근하면 따끈따끈한 밤을 쪄서 손수 껍질을 닦아서 유리그릇에 담아서 퀵서비스로 사무실을 보내주셨어요. 남자친구 아버지가? 남자친구 아버지가. 자주요? 거의 매일 아침에 그러니까, 말라고. 깜밤을 확실히 아버님이 깐 거 맞아요? 퀵서비스 아저씨한테 아니 저까지 또 조금 더 드리면 해주거든요. 밤 좀 해주세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 날짜가 잡혔다는 거예요. 갑자기? 그냥 뜬금없이 한 경기에도 안
상견례도 안 했어요. 근데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. 무슨 얘기예요?